올 여름 낚시나 요트, 레저보트 등 해양 레저를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무엇보다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해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로드 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해로드 앱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앱으로 바닷길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요청도 보낼 수 있습니다. 앱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전화 발신 등 권한 요청에 동의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앱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먼저 다양한 해양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국 120곳의 해역별 밀물과 썰물 정보, 바다 낚시와 뱃멀미 지수 등 해양 활동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.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로드 앱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. 앱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SOS 아이콘을 선택해 구조 요청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. 이때 자동으로 입력된 자신의 위치를 해양경찰청이나 소방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전자해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.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형 선박이나 레저보트가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해 내비게이션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. 이외에도 수중 방파제 접근 알림이나 해상 교각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해상 교각 접근 알림 등 충돌 위험 요소도 알려주니까요. 올여름 바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로드 앱을 설치하고 안전한 해양 활동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.